본 교육 연구단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ICT 미래 자동차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자율혁신 교육 연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ICT 기반 미래 자동차 융합 핵심 기술의 전문가 양성과 첨단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혁신 교육 연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째,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둘째, 교육의 내실화, 셋째, 연구의 첨단화, 넷째, 사업의 특성화, 마지막으로 성장 지속화를 5대 목표로 삼고 국제 공동 연구 및 산학 협력 연구 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이 융복합 기술의 대표를 할 수 있기에 본 연구단은 융복합 지식을 갖춘 현장 실무형 미래 자동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교육 연구단은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및 제어 분야에서 4대 핵심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자동차 관련 전문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3개 교육 트랙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팀티칭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미래 창의 역량을 위하여 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캡스톤 트랙을 도입하였고, 셋째, 산업 현장에 즉각적 적용이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의 고급 실무 실습, 산학 연계 프로젝트 등의 현장 실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USC, UT 달라스, UMass 애머스트, 조지아 텍 대학 등 세계 일류 공과대학들과의 학생 교류 및 석학 초빙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대학원생이 다양한 연구 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논문 게재료 지원, 국제 연구기관 방문 연수 등 제도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참여 대학원생 SCI 논문 게재 편수는 총 30편으로 목표치인 25편보다 20% 초과 달성하였고,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본선 4위, 미래 자동차 인재 페스티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우수상 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단의 전반적인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수주액은 65%, 산업체 연구비는 21% 증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은 전기, 전자, 컴퓨터 그리고 기계공학을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입니다. 따라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폭넓게 공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로 자동차 기술의 오류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각자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연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를 궁극적으로 실도로 환경에서 실차 기반으로 확인하여 최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갈 것을 조언합니다. 연구단의 다양한 연구 경험 제공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미래 자동차 분야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경험과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 BK 연구단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전문가 초청 특강, 참여 교수님들의 세미나, 그리고 현장 실습 참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에 접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BK 연구단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달라진 점은 연구의 폭과 질입니다. 고가의 기자직 구입과 같은 BK 연구단의 많은 연구 지원을 통해 본인의 미래자동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질이 향상됩니다. 이 BK21 사업은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연구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